지난 시간 1편에서 전기 도면 전력 간선 배치도를 봤고요. 이번에는 전력 간선 개통도를 보겠습니다. 여기 뭐 별로 볼게 없죠. 여기 밑에 보면은 전편에서 한 거. 이 한전 변압기에서 계량기까지 1차 측까지. 그리고 여기에는 터파기 할때 접지 공사를 하거든요. 예, 접지봉을 받고 접지선을 올리는데, 이 3종 접지 E3 3종 접지로 이 메인 접지입니다. 메인 접지를 이렇게 계량기 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하는 겁니다. 그 주석이 달려 있는데요. A하고 B가 있죠. B는 이런 거를 써라. 여기 B가 위에 이렇게 있고, 여기 A가 있죠. A는 이걸로 써라. 요 내용입니다. 그리고 FL하고 SL이 있는데, 일단은 여기 1, 2, 3, 4 이런 거는 층수고, FL은 마감, 피니쉬 레벨, SL은 슬라브 레벨입니다. 이 슬라브 레벨이 뭐냐? 우리 방을 보면은 뭐 처음에 콘크리트 이렇게 바닥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럼 그 위에다가 난방 배관을 깝니다. 난방 배관을 깔고 거기에 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죠. 여기 그 위에다가 이제 장판 깔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SL이고 여기가 FL이에요. 그래서 FL로부터 높이 어디에다 몇에다가 무엇을 뭐 기구를 달아라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FL, SL은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에 골조 공사할 때에는 다 SL 높이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. 표기가 안돼 있어도 SL로 보면 돼요. 그러니까 SL 550이다 그러면 콘센트 높이가 이 센터 550이다. 슬라브로부터, 바닥으로부터. 예, 그 정도 차이고. 예, 간선으로, 단독으로 간선 배관을 하는 거죠. 요렇게 한번 가고. 또 별도로 간선. 여기서 따서 가는 게 아니고, 별도 간선 배관을 하란 얘기죠. 그래서 뭐 전등, 전열, 뭐, 다른 전력 그런 식으로 나눠서 요거는 개통이기 때문에 간선 개통이기 때문에 다 별도로 가는 거였습니다. 간선 개통도 여기서 그래서 FGV 요거는 GV 요거는 접지선 CV는 전력선 뭐 별로 또 특별한 거 없죠? 네,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